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몽땅 특집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여드릴 몽땅 특집 그 브랜드,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닐라코입니다. 요번에 바닐라코는 사실 제 촬영이에요. 1차 촬영을 저 친한 언니가 현대천호 바닐라코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제품 추천을 많이 받아서 그 언니랑 촬영하면서 이런저런 꿀팁을 영상에 담았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배웠던 그런 꿀팁들도 영상에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호호! 자, 가장 먼저 바닐라코 하면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죠. 바닐라코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여러 가지 프라이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클래식 제품 사용해볼게요. 모든 프라이머가 그렇지만 이 제품은 진짜 엄청 소량 요 정도만 사용해주셔야 돼요. 이게 한번 사용해보니까 이만큼 사용해도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서 많이 녹여준 다음에 모공이 신경 쓰이거나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가며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양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밀려요. 왜냐면 모공을 메울 걸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남은 양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소량만, 진짜 요 새끼 손톱의 반 정도? 그 정도만 사용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굴려가며 발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 벨벳 같은 그런 실키한 텍스처로 피부가 결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지금이 제 촬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써보고 감탄했던 이 웨딩크림. 이게 처음에 웨딩 드림 크림이라 그래서 아 뭐야 그냥 일반적인 톤업 크림이겠네 했는데 그냥 일반 톤업 크림이랑은 좀 달라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요렇게 안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를 손등에 한번 펴발라 볼게요.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요. 진짜 수분감이 엄청나요. 보이시나요? 바른 쪽 안 바른 쪽인데 바른 쪽이 번떡번떡번떡 광이 나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톤업 크림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연예인 광채 크림. 그냥 제 맘대로 별명을 지어봤는데 이게 바닐라코에서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신 고객분들은 이거를 꾸준히 재구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얼굴 중심 위주로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펴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뭔가 꽃 향이 나요. 이거 진짜 그냥 맥스트롭 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은은하게 광도 나고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수분 크림 바르는 느낌? 그리고 톤업 크림들은 엄청 뻑뻑하고 나중에 바르면 오히려 막 각질 부각 있고 요철 부각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촉촉해서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처음에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이거 써보고 와 이거는 진짜 예상치 못한 나의 인생템 리스트에 들어온 그런 제품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광도 낸 거? 또 스트로빙? 이 브라이트너 펜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얼굴 중심 부분을 좀 살려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이크업 후에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수정용으로 쓰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펄 입자가 막 엄청 크지 않아요. 바닐라코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펄 입자가 크지 않아요. 이런 스트로빙 라인들이. 엄청 은은하게 펄 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난 펄 입자 화려하고 큰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은은한 광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펜이라서 뚝딱이 펜이라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얼굴 안쪽 위주로 이렇게 슥슥슥슥 해주고 경계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돼요. 이렇게 드림크림 바르고 스트로빙 펜으로 한 번 더 밝혀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 요 바닐라 코암의 CC크림이죠. 요 CC크림 써볼게요. 요거는 제가 겟레디미에서도 사용했던 그 제품이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톤 보정용이 있고 커버 버전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저한테 있는 거는 그냥 이 톤 보정용이라서 톤 보정용 한번 써볼게요. 요 바닐라 코 CC크림이 무슨 뷰티 어워드인가? 아무튼 머시기에서 아무튼 어떤 어워드에서 10관왕을 차지했대요. CC크림 부분에서. 근데 그냥 말씀드리자면 촉촉해요. 촉촉하고 들뜸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뭐 딱히 막 커버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엄청나게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원래 피부 좋으신 분들이 쓰기엔 되게 좋을 것 같은? 근데 제가 써본 CC크림 중에 확실히 괜찮은 축에 속하긴 해요. 자외선 차단도 있고. 그리고 요 CC크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손으로 펴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손으로 펴바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근데 확실히 손으로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매니저 언니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컨실러 해봅시다. 오늘 요 컨실러 요렇게 두 가지 컬러 보여드릴 거거든요. B20 그리고 B20. 근데 요거 팁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보시면 이게 B20, 이게 BE20. 확실히 톤 차이가 나죠. 컬러 차이가 나죠. 지금 얼굴을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B20 컬러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컨실러를 또 바르는 방법까지 배워왔습니다. 그 양을 최대한 조금 덜어서 꽁꽁꽁꽁꽁꽁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번만 터치를 해주고 손등에 B20 요거 덜어놨잖아요. 요거를 손가락에 살짝살짝 묻혀줍니다. 요 정도? 그리고 블렌딩 해줄게요. 한꺼번에 팁째로 이렇게 쓱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양 조절하기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손가락에도 너무 많은 양을 묻히면 안 됩니다. 눈밑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더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코 옆도 잘 끼이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해주고 손가락 남은 잔량으로 입 주변 커버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잡티가 있는데 이런 잡티는 BE20 컬러로 손등에 덜어놓은 거 사용할게요. 20 컬러로 톡톡톡톡. 이런 잡티 같은 경우에는 B20 컬러가 더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밝혀주는 데는 B20 컬러가 좋고 이렇게 잡티를 가려주는 데는 B20 컬러가 더 좋다고 합니다. 커버력이 진짜 괜찮아요. 제가 놀랐던 게 지금이 제 촬영이지만 앞서 촬영했을 때 바닐라 코 제품들 커버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닐라 코 이런 베이스 제품들에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생각 외로 커버력이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컨실러. 컨실러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바닐라 코가 이렇게 보통은 막 21호, 23호 이렇게 돼 있거나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바닐라 코는 막 B20, BP15, 뭐 BE20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컬러 선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파운데이션은 요 프라임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사용해 볼 건데요. 오늘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사용해 볼게요. B20, BP15 이렇게 짜잔
프라임 프라이머랑 짝꿍 제품이래요. 뭔가 어? B20? BP15? 엄청 밝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 B20 컬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나가는 컬러라고 하시더라고요. B20 컬러가 좀 밝은 21호, 그리고 BP15가 기존의 21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20 요 컬러가 조금 예쁜 상화색? 약간 옐로 베이스 컬러고, 요 BP15가 좀 핑크 베이스 컬러예요. 이게 B20, 이게 BP15예요. 확실히 BP15가 핑크빛, 붉은기가 더 많이 돌죠. 발랐을 때 이런 발림성은 엄청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보송한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얼굴에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B20, 이쪽에 BP15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반 도포를 했는데 발라보도록 할게요. B20 먼저 도포를 했으니까 이쪽 먼저 블렌딩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이 엄청 가볍게 발리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1차 촬영을 했을 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파우더를 보여드리려고, 파우더 퍼프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촉감을 보느라고 파우더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히고 퍼프를 그냥 얼굴에 갖다 댔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안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갖다 댔는데도, 막 문지르고 했는데도 파운데이션이 안 묻어났어. 너무나 신기한 것. 그만큼 밀착력이 좋다는 거겠죠? 진짜 얇게 발리고,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고 커버력도 좋아요. 그리고 발릴 때는 부드럽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보송한. 근데 약간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좀 기초 케어를 탄탄히 해주시고 바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더 촉촉한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BP15호 마저 펴발라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B20호 컬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펴발랐을 때 제 얼굴에 B20호 컬러가 더 잘 맞더라고요. 아, 그 B20호는 조금 얼굴에 저처럼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 쓰기 좋고, BP15호는 얼굴이 좀 노랗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만한 컬러라고 해요. 근데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죠. 전반적으로 피부 표현이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보면 좀 뜨고 끼고 하는 게 보이죠? 파우더 처리를 해볼까요? 제가 정말 바닐라코 제품 어떤 거 사야 할까요? 많이 여쭤봤을 때 제일 많이 추천받았던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 피니쉬 파우더. 요게 좋은 게 이 퍼프가 다른 파우더 퍼프랑 달리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어우, 가루 날려. 되게 부드러워서 이 퍼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돌리면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리면 닫혀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가루가 셀 염려가 없어요. 이거를 퍼프째로 퐁당 담그지 않고 뚜껑에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얼굴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이미 뽀송하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하면 속당김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가나 얼굴 외곽 쪽, 코 부분 쪽에만 좀 처리를 해줄게요. 이게 가루가 엄청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약간 막 밀가루? 전분? 그런 거 얼굴에 바르는 느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막 색깔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던지, 요만한 거 미니 사이즈로 팔아요. 그거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 눈썹을 그려야겠죠. 오늘은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이용해 볼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항상 펜슬을 쓰는데 오늘은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써볼 거예요. 그레이 브라운과 골드 브라운 컬러입니다. 왠지 갈색 모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는데 저는 그레이 브라운 사용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장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보통 아이브로우 케이크 사면 요런 브러쉬 하나 들어있는데 바닐라 코는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모양을 잡고 요걸로 빈 곳을 채워주는 거래요. 일단 요 스크류 브러쉬 부분으로 눈썹을 빗어주면서 이렇게 눈썹을 빗어줬고요. 먼저 요 컬러 두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써줄게요. 밑에부터 그려줄게요. 여기 면적이 너무 도톰하지 않아서 날카롭게 모양 잡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동그란 브러쉬로 앞쪽 거, 요 앞쪽 컬러를 묻혀서 살살살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빈곳 없이 조금 숱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동그란 브러쉬 뒤에 달려있는 요 스크류 브러쉬를 여기 뒤에 왁스 타입이 있거든요? 요거에 이렇게 콕콕콕콕콕 해서 묻혀가지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쓰면 된대요. 그러면 브로우 마스카라 쓸 것도 필요가 없고, 이게 또 왁스 타입이다 보니까 물놀이 가고 이럴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썹 그리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브로우 왁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브로우 마스카라 굳이 따로 안 사셔도 되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데, 저처럼 항상 펜슬로 그려버릇해서 이렇게 브로우 케이크가 손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해 줄 건데, 아이프라이머 팁은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요런 타입입니다. 그냥 보통의 아이프라이머와 다를 게 없어요. 아이프라이머를 바르는 거는 쌍꺼풀 라인에 끼이는 걸 방지하기도 하지만 조금 착색 방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섀도우를 내가 보고 있는 색을 그대로 발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 색깔을 보고 샀는데 집에 와서 발색해보니까 완전 다른 색이야. 아니면 이만큼 컬러가 안 나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발라줬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번짐 방지. 요런 데잘 번지잖아요. 삼각존 특히. 아예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뷰러를 할게요. 뷰러도 오늘 바닐라 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약간 로즈 골드 핑크? 이런 컬러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이게 한번 사용해봤는데 제 눈매, 눈 곡률에 딱 맞아요. 진짜로. 저는 처음에 막 뷰러를 추천해주길래, 저는 이미 잘 쓰고 있는 뷰러가 많은데 굳이 왜 이거를 추천해주지 했는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예쁘니까 괜히 더 좋게 느껴지는 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짜잔. 속눈썹 컬링 엄청 잘 됐죠? 이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뷰러야 뭐긴말할거 있나요? 속눈썹 찝힌 걸로 보여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야겠죠?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쓸 거예요. 너무 예쁘죠? 바닐라 코2 아이즈 섀도우. 요거는 프라하 위드 러브. 요거는 서울 홀리데이예요. 자, 이제 곧 벚꽃 나들이 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요런 컬러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베이크드 타입이에요. 오븐에 구워진 그런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발색은 엄청 잘 되거든요. 진짜 발색이 엄청 잘 되는데 그만큼 가루 날림이 심해요. 일단 요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로 좀 깔아 볼게요. 보이세요? 발색 엄청 잘 되는 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다. 와우. 와우, 이게 이렇게 연한 색깔인데, 이렇게 연한 색깔인데 발색이 이렇게 잘될 일이야? 펄감이 예술이에요. 이 프라하 위드 러브가 진짜 예쁘다고 인기가 엄청 많은 제품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애교살, 언더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이어서 발라줄게요.
이것만 발라도 예쁜데? 자, 그리고 요 붉은색 컬러를 그 눈두덩 중앙 부분에 톡톡톡톡. 이 붉은 컬러는 생각보다 발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컬러. 요 뒤쪽에 막아주듯 발라줍니다. 오늘 제품들이 다 전반적으로 펄감이 너무 심해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 브라운기를 넣어줘서 붉은기를 부담스럽지 않게 중화시켜줄게요. 여기 언더 삼각존도. 요 붉은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언더에 붉은 컬러를 더해줄게요. 언더에 이렇게 붉은 감을 더해주면 약간 몽환적이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 아이라인은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폭스테일 듀얼 아이라이너. 요거는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마커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붓펜 타입. 브라운 블랙입니다. 브라운 마커 붓, 블랙 마커 붓. 아무튼 제가 평소에 요 붓펜 타입으로 항상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마커 타입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점막 채우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꼬리 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 잡을 거 없이 이렇게 쭉 빼면 알아서 이렇게 날카롭게 꼬리가 잡혀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저 이렇게 깔끔한 라이너 되게 좋아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려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기도 되게 편해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이걸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브라운으로 그렸는데도 막상 눈에 그리니까 블랙 같죠? 손등에서는 이런데 눈에서는 그냥 별로 블랙과 다를 게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도 폭스테일 마스카라. 이게 여우꼬리, 진짜로 여우꼬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폭스테일인가 봐요. 짜잔, 여우꼬리처럼 생겼죠. 마스카라가 되게 깔끔하게 발리고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앞쪽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앞쪽에 바르기, 속눈썹 앞쪽에 바르기가 되게 좋은데 컬링 고정력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봐, 또 마스카라 바르니까 S 컬링 해놓은 게 다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컬링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다 이렇게 쭉쭉쭉 속눈썹 뻗는 거 보이시죠? 근데 확실히 속눈썹 존재감을 좀 잘 살려주긴 하는데 이게 솔이 이렇게 좁아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 윗부분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언더 부분 이렇게 해도 되게 좋아요. 안 묻고. 그리고 이 마스카라의 최대 장점은 워셔블이에요. 그냥 딱히 그 리베나의 리무버 없이도 물에 씻겨 나가는, 되게 잘 씻겨 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대신 물놀이 갈 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아, 근데 막 이렇게 팬더처럼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저는 지우기 힘든 마스카라를 되게 안 좋아해요. 지우다가 막 소중한데 속눈썹 한올한올 막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자, 요렇게 마스카라 완성. 확실히 마스카라를 하니까 눈이 살아났어. 근데 제가 여지껏 뭘 안 했나 했더니 쉐딩을 안 했네요. 바닐라 코소 컨투어링 케이크. 일단 저는 페이스 컨투어링 할 때는 요거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조금 이거는 너무 연하고 이건 너무 진해.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써주고 있습니다. 바닐라 코 컨투어링 제품은 아마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이 제품이 손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콧대는 요 연한 컬러로 잡아줄게요.
이거의 장점은 하이라이터와 컬러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 바라는 점이 있다면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거. 저야 영상을 찍고 워낙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브러쉬가 이렇게 좀 집에 있지만 브러쉬가 없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야겠죠. 요거. 요거는 바닐라코 더 시크릿 페이스 블러셔 베니쉬. 엄청 커요. 조금 블러셔 치고 크죠? 근데 음각이 되게 예쁘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신기했던 게 향이 나요. 제가 블러셔에서 향 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블러셔 하다만 해도 계속 이렇게 냄새 맡게 돼.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베이비 파우더 플러스 꽃향? 컬러는 딱그 컬러예요. 단델리온하고 비슷해요. 그냥 막 발라도 돼요. 양 조절할 거 없이. 컬러가 원체 연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루 날림 엄청 심해요. 이거 봐. 여기 주변 막 더러워졌어요. 방금 브러쉬로 훑었더니 주변이 막 더러워졌어요. 브러쉬의 양 조절 그렇게 딱히 안 하고 발랐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혈색만 돌죠.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데일리로 딱 맨날 발라도 좋을 만한 컬러예요. 바르면 얼굴 화사해 보이고 진짜 봄에 바르기 너무 예쁜 컬러.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보면 되는데 짜잔! 키세스 듀얼 틴트 발라줄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입술 모양이래요. 아무튼 오늘 바를 거는 최근에 출시된 컬러들인데, 자막으로 넣도록 할게요. 이름이 까먹었어. 7585예요. 이게 요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젤 타입, 에멀전 타입이 있는데요. 에멀전 타입을 입술 전체에 바르고, 젤 타입을 중앙에 덧바르는 거래요. 이렇게 보면 7585예요. 7호는 약간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그런 레드 컬러고, 8호는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입니다. 저는 8호를 전체적으로 발라보고, 7호를 살짝 더 발라줄게요. 일단 8호 에멀전 부분으로 입술 전체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8호 요 젤 부분으로 입술 안쪽에 덧 발라줍니다. 8호 젤 부분을 입술 안쪽에 조금 더덧 발라줄게요. 그리고 방금 하고 바로 지웠는데 이렇게 착색이 됐어요. 다른 컬러들은 모르겠는데 이 7호 8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오랜만에 보여드린 몽땅 특집 바닐라코 편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제품을 꼽아보자면 바로 첫 번째는 두둥 이 웨딩 드림 크림.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진짜 맥스트로 크림 저렴이 같은 느낌? 그냥 일반적인 톤업 크림이 아니라 정말로 연예인 광채 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바르면 얼굴이 그냥 동동 뜨는 하얀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속부터 광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진짜 건강한 피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완전 강추. 진짜 이 중에서 그리고 꼭 하나, 무조건 꼭 하나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드릴 거예요. 이거 꼭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웨딩 드림 크림.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폭스테일 듀얼 아이라이너. 특히 요 마커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마커 부분. 그리고 이 마커 타입이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라인 열상하게 빼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블랙보다는 브라운 추천드릴게요. 진짜 마커 부분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프라임 프라이머 파운데이션은 B25 추천드릴게요. BP15호보다 B25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쁘다고 느꼈고, 그리고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께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건성분들은 이게 좀다뜰수 있고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성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 요거는 진짜로
그냥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신경 쓴 것 같아요. 세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서 닫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퍼프도 진짜 보들보들보들하게 잘 나왔고 파우더 입자 가루도 너무 곱고 가볍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요거는 미니어처 있으니까 그거 진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몽땅 바닐라코는 끝이 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